제98차 정기총회를 예의를 선포합니다. 없는 내가 있을 수 없듯이 고향을 잊은 사람은 고독하다. 여수가 고향인 우리는 조선이 이 땅에서 이룩한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옛것을 찾아 간직하고 고향을 가꾸고 지키며 살기 좋은 향토로 발전시켜 후대에 좋은 전통을 남겨줄 사명감을 지니고 예양의 두 글자 아래 뭉치고 행하는 일을 함께 하고자 여기 모였다. 사단법인 여수 총회. 해서 그렇게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 김영동 지사님께서는 지난번에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에서 이 우리가 남모남 신국가라는 것, 이것이 우리 참 호남이 없었던 날, 나라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이 말, 이것이 바로 여수의 이 전라 자수경 삼도 송통계역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을 전남 전체에다가 알리겠다. 이런 문화 콘텐츠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한분한분 이렇게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욕심투성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1월달에 총회를 못하면 또 2월달에도 이게 뭐 하라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변형을 하니까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정말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공연을 하고 또 만나는 것도 못 만나고 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또 식사를 여기서 안 하고 이렇게 또 모인 것은 아마 우리 정부의 역사상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수 항아 박미란 가수 최고야. 우리 여수의 대학가요제 출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수 지역을 갖다가 애향심을 갖고 소개하면서 활동을 하는 우리 여수 항아 박미란 가수 함께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수 항아 파이팅! 여수 항아, 여수 항아. 행복하구나. 가자 여수로. 박수. 제가 전국 여행을 다니면서 가자 여수 하면 정말 여수 오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수 하나 많이 경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맑은 여수 항에서 떠나는 배, 돌아오는 배, 백고동에 사연을 싣고 오동도 파도 따라 갈매기 날면 향미 인생 사이
행복하구나. 정말로 여수 상가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가수 황희빈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수 상가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좋다고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가수들도 여수항아를 많이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박민환 기억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